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124008 제품. 아, 아주 좋은 제품이죠. 108 제품. 자, 이 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 2703 세리죠. 자, 그 다음에, 서펜트. 우리 주력 차량이, 서펜트하고, 지금. 그 다음에, 태콤. 태콤 두 개인데요.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 중간에. 자, 충전할 때 여러분들. 2세라 3세 같이 충전할 때 여러분들 좀 충전 하나로 좀 아쉽잖아요. 이렇게 T100입니다. T100. T100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 2, 3, 4세까지 되고 T100은 6세까지 되는데 6세라 하더라도 3세, 3세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3세, 3세 됐으면 게 아니라 4세, 4세 됐게끔 하겠습니다. 6세로 되게끔 하는 거는 이제 T100이지만 T100에 대한 내용을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전원 꽂으신 다음에 그거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100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2700 요거 먼저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요거 보시면 잭이죠, 잭. 잭이 이름은 얘네들은 무조건 여기 보시면 잭 이름이 XT60으로 가야 돼요. XT60 켜볼게요. XT60 두 개 뜯습니다. 뜯고 자, 좀 논스톱으로 길게 길게 가더라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이 동상 T200을 하시는 분한테는 이 동영상이 끝까지 꼭 보시는 게 좋겠죠. T100을 끝까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죠? 끝까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양해해주세요. 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영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한데 갑자기 이쪽을 왜 뽑느냐? 이쪽은 젠더에요. 중간 젠더. 자, 꽂아서, 회계에서, 요런, 25로 할 수 있겠지만, 25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딘잭도 있고요. 때로는, 트렉사스 잭도 할 수 있어요. 그쵸, 트렉사스 잭. 이건 오케이네요. 야, 여기도 충전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총 4개의 배터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자, 되게 다양한 배터리를 운영하고 계신데, 미니차, 큰차, 큰차 두 가지인데, 차가 여러 개 때문에, 5200 사셨다가, 그 다음에 런타임 좀 길게 해서, 7600까지도 하셨으니까요. 제가 요, 3차부터 하고, 회원님께서는 4차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튬 폴륨만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수업 배터리 되고, 다 되는 그런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다 뜯죠? 예. 뜯어요. 비닐봉지를 한 곳에 모아놓을게요. 비닐봉지 나중에 뭐 나사라든가 뭐 아시아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다 집을 때는 이런 또 비닐봉지라든가 탭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놓은 다음에 놓고 있으면은 예, 지퍼팩을 빼, 지퍼팩처럼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일단 이거는 버리지 말고 가져가세요. 자, 메인잭 꽂습니다. 자, 메인잭 두 개. 맨잭은 여기다 꽂는 건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밑자, 이거, 인자가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삼각형 되어 있는 부분, 인자 되어 있는 부분 위쪽으로 해서 플러스. 이렇게 넣고요. 또 마찬가지로 얘도 뿌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치. 자, 여기 버튼 누르면 A, B가 있죠. A 한번 누르면 B 넘어간 거다. A 넘어갔다가 B 넘어갔다가.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배터리, 왜냐면 배터리가 시작과 끝. 그쵸. 타입도 그 다음에 보고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대해서 엔터만 했는데, 이 버튼을, 처음에 버튼 만약에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른쪽, 왼쪽은 쉽죠? 예. 얘는 더하기 빼기예요. 선택한 다음에, 길게 누르면 그 선택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더하기 빼기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두 개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꽂는 거. 자, 있어죠.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볼까요? 가깝게. 자, 가깝게 볼게요. 자, T100이면 T100. 자, 일단은, 잭이, 어라라? 안 맞네. 그쵸? 안 맞죠? 안 맞는 거는, 요, 보시면, 요 잭. 중간 잭과 젠더를 연결하셔서. 그쵸? 연결하시고. 오, 뻑뻑하죠? 새 거 아니고 뻑뻑하죠? 다음, 요걸 연결합니다. 자, 일단은, 이건 메인 잭이라고 해요. 메인 잭, 길죠? 메인 잭 연결하신 다음에, 얘를 꽂아요. 볼 때는 이 방향이 있어요. 1, 2, 3이니까 이쪽 밑으로 꽂죠, 이게. 눌러버려, 괜찮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바로 볼게요.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서 오징어회를 좋아해서 오징어라고 했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인데 눌러서 배터리 타입을 선택하시는데 이미 리튬 폴륨이니까 넘어가진 않아요. 그쵸? 그쵸? 요거, 요거로 누르면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와, 2A, 11.4? 예, 3세인데, 그렇지만 이거 눌러가지고 깜빡거리게 만들고요. 얘는 놀릴 수도 있고 낼 수 있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2암페 정도, 예, 2.2 2암페 정도 괜찮겠죠? 다음 거 넘어서 얘를 3세, 그렇죠? 눌러요. 그러면 깜빡거리게 만든 다음에 누르면은 얘가 누른 다음에 입력한 거죠. 깜빡거릴 때 좌우로 움직이고요. 다시 한번 해보면 깜빡거리는 거, 얘를 다시 자, 얘 눌러서 깜빡거리게 만든, 깜빡거리는 거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깜빡거리게 한 다음에 입력. 다음 거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3세니까 3세 길게 됩니다. 길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두 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입력, 두 번째는 시작 되겠습니다. 예, 충전 이미 돼 있네요. 그렇죠? 야, 79% 충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세 번째 거 누르죠. 이게 들어오는 암페어들이 좀 적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게 누르면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418, 417, 420, 4205, 4.1, 4.1, 4.1 이렇게 보시면 되지. 여기 숫자가 1000분의1까지 가버리면 안 돼요. 1000분의1까지면 충전기 노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충전해서 보면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에 메인지 꽂고요. 그럼 여기 넘어가야 되겠죠? A가 아니라 B로. B로 가셔가지고. B로 가셔가지고 누릅니다. 우와! 어우, 뻑뻑해라. 자, 뻑뻑해라. 뻑뻑해도 좋은 거예요. 이제 학생들 하기 좀 어렵겠다. 그렇죠? 네, 여기 꽂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반대쪽으로 지금 안 돼요. 다 꽂아요. 자, 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누를게요. 자, 빨리 선택하셨죠? 선택하신 거 다음에 안 넘어가요. 딴 데 안 넘어갑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서 입력. 깜빡거리 만들어요. 얘는 용량 많잖아요. 얘는 지금 5,000 이상이 되니까 6,500이네요. 얘는 3A로. 3A로 하시는, 에, 보겠습니다. 옆에 들어버렸어요. 3A나 3.5A. 예. 3A, 물론 5A, 5A까지 할 수 있어요. 5A 하면 너무 빠르니까요. 3.5A라는 게 오랫동안 깊숙이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르고 14.8V 맞네요. 그렇죠. 리듬 볼륨 바란스 3.5 14.8V 이거는 길게 둬요. 길게 충전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입력 시작하자. 그리고 얘 80% 됐네요. 옆에 누를게요. 3번 버튼 3번 1, 2, 3, 4번 버튼 3, 4번 버튼에서 3번 버튼 누르시면 그렇죠. 40 야 같이 나와볼게. 40 40, 40. 그쵸.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누르면 98%, 얘는 84%. 요 두 개, 스탑만 안 누르면요, 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 누르면 과정. 이 상태에서도 놔두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약간 사이클이라 해야 될까? 이게 돌아가요. 와, 위에는 98%, 밑에는 80%. 예. 화면에 또 한 5초 정도 있다면 얘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A랑 B랑 같이 불 안 켰다는 거는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충전 다 됐어요. 다 되면은 이제 회원님께서 제가 없던 생각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할까요? 뭐 해보셨죠? 예, 저, 예. 자, 그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던 생각하시고. 자, 끄고, 예, 예. 엔터 눌러서 꺼버리세요. 예, 꺼가지고, 예. 네, 이 배터리 충전되다고 하는 게 저 배터리. 아, 충전하는 거 말고 이제 저쪽 하니까 가져오신 거. 아, 이거 빼버리세요. 빼고, 예. 그냥 빼도 돼요. 흔들어서 살짝, 흔들어서. 흔들고, 흔들어서. 와, 맛있다. 뽀뽀하죠? 어, 세 번 되게 뽀뽀하던데. 되게 뽀뽀하죠? 제가 할까요? 흔들어서 뵙면 돼요. 흔들어서 왔다 갔다. 예. 살짝 흔들어서.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화면 잘 나오게 좀 보여주시고요. 네. 오, 바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3.5? 오, B. 배터리 풀? 배터리 풀, 풀이라는 건데? 충전 다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저쪽 안 되는 거 혹시 없네? 5cm 안 되네. 어제 충전, 이거 차에서 꽂아서 쓰려고 바로 충전해버렸나 보네요. 다시, 보시고,
이제는 잭이 벗겨야 되겠죠, 그쵸? 이제 잭이 바뀌었죠. 잭이 보시면 제가 잭이 임하셔가지고 되게 뻑뻑하니까 뻑뻑한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뻑뻑하다는 거는 그만큼 진행이 잘 되는 거겠죠. 그대로 A에 B에요? 응. A는 A도 할 수 있죠? 템포? 3번 들어보세요. 충분히 다 해놨네요? 어, 예, 다 됐네요. 아, 거의 다 끝나가네요. 뭐, 우리 이거 동영상 올릴 테니까 뭐, 잊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오케이, 자, 충분해서 위에는 풀 됐고 예, 밑에 오케이, 오케이, 충분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계속 차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큰 차, 작은 차 다 할 수 있고요. 4세까지 다 할 수 있는 차, 배터리는 요 충전기 T100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T100 충전기와 함께 즐거운 아시아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